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또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의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의 측정에서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업의 현금 흐름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매각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영업의 현금 흐름이 주로 출제하다가 최근에는 이론적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매각의 현금 흐름까지 묶어서 최근엔 또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업의 현금 흐름이 우선 계속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우선 영업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해서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죠. 자,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인데, 자, 우선 영업의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이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서 영업 또는 운영에 따른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자, 우선 월 임대료가 주어지면은 12개월을 곱해서 연간 임대료로 맞춰줘야겠죠. 자, 임대 단위수를 곱한다. 자, 그러면은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조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라고 하죠.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 이 그로스를 우리는 총으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총으로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가능조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PGI 약으로 쓰죠. 자, 여기다가 100% 완전히 우리가 임대되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 가능 총 조소득은 최대 한해 임대료 수입이다. 자, 최대 한해 우리는 임대료 수입을 얘기한다. 이 최대 한해 임대료 수입이 우리는 바로 가능 총소득이다. 자, 여기서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이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우선 공제를 하는데, 이때 이 불량 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불량 부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자,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도 출제를 좀 자주 하죠.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을 더해주는데, 이 기타 소득은 영업 외에, 예?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다.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우리가 수입으로서 건물에 있어서의 주차료, 건물에 있어서의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또는 자판기, 예? 주차료 수입 또는 자판기 수입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죠. 이걸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자, 유효 총소득에서 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 경비를 공제를 하는데, 자, 영업 경비는 이 보유 기간 동안에서 세 보유세인 재산세, 재산세라든지 이 건물의 이 화재 보험료라든지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 또 각종 부담금, 또 우리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봉급이죠. 관리인 인건비, 봉급 같은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죠. 자, 주의될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우리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 상각 비용이라든지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 자본적인 우리가 지출액, 자본적인 지출액이라든지 또는 우리 개인적인 업무비, 이 개인적으로 업무에 드는 비용이 있겠고, 또 소유자에 있어서의 봉급 등은, 소유자 봉급 등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 경비에 우리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순 영업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하죠. 순 영업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NOI라고 하죠. 자, 이 순수익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 시에 대출을 이용하면은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데,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이 상환액에다가 이자 이 지급액을 더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걸 공제해 주면은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또는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이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수식을 항상 여러분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우선은 암기를 했을 때 조, 우리 조 또는 총이라고 암기하면 되겠죠. 조, 그리고 여기서 순. 자, 여기서 전, 세전에서 전, 또 세후에서 후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돼? 우리 조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조순전후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조는 두 가지가 있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것. 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공영부소라고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돈 나가는 마이너스는 공영부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조순전후, 돈이 나가는 것은 공영부소라고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 시험 좀 더 쉽게 우리가 암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가능총소득이라든지 유효총소득, 요 두 가지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은 총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총 투자한 금액에서 우리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기 때문에 세전 세후는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은 뭐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세전, 우리가 세전, 세후는 지분 투자액, 그리고 유효조소득, 가능조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은 우리가 쉽게 암기를 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한번 또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 관련해서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영업에 따른 소득세는 두 가지 있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흐름에서 출발하는데, 자, 이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금에 있어서 우리가 감면, 세금에 있어서 우리가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대체충당금, 자, 10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부엌에 있어서의 주방용 기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매년 일정한 금액 적립하는 것을 대체충당금인데, 이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는 뭐다? 세금 공제.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에는 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고, 또 이 세전 현금 흐름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원금 상환분은 원금 상환한 만큼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분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액만 세금 공제에 대해서 과세대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인데,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구하는 우리가 수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이 부분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처분 시에 부동산을 있어서 이 처분 시에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우리 계산과 관련해서 우리 나오죠. 이 투자 우리 처분에 따른 차익이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 몫을 지분복귀액이라고 하죠. 이 매각의 현금 흐름 계산, 지분복귀액을 계산하는 과정이죠.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자,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 매도 경비로서 중개 보수,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을 공제를 하죠. 그럼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순매도액에서 우리 처분 시에 자, 처분 시에 우리 못 갚은 돈, 대출금 중에서 못 갚은 돈을 다 갚아야죠. 이게 미상환 저당 잔금인데 미상환 저당 잔금을 미상환 대출 잔액을 말하죠. 그래서 대출금의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걸 빼주면 세전 지분복계액이죠. 그래서 이 세전 지분복계액은 이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다.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의미하겠죠. 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면은 이 세후 지분 복계. 자, 세전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니 세후 지분 복계이죠. 그래서 요거는 세후 이 세후 우리가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이 얼마 안 되지만은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 수식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특히 영업의 현금 흐름은 우리가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우리가 소득으로 요게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유효 우리가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뺀 거죠? 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거죠. 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우리가 공제해야 순 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영업경비는 이건 틀린 지문이죠.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각종 전기세라든지 또는 재산세, 재산세 같은 거 들어가죠. 재산세, 그리고 건물의 화재보험료 이런 것은 들고 관리인의 인건비, 봉급 이런 것이 또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소유자 봉급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자, 당연히 영업경비는 소득세가 포함이 돼야 된다.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고 뭐가 포함된다? 재산세가 포함되죠. 보유세인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두 번째는 맞고 세 번째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자, 이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데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했죠? 가산을 한 거 아니죠? 가산이 아니라 뭐다? 차감, 예?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차감한 소득이 바로 세전. 우리가 현금 흐름을 의미하죠. 차감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 매각금액. 자, 순 매각금액 순 매도액이죠. 자, 순 매각금액은 순 매도액.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 또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이걸 차감을 해서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 우선 또 지문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을 산정. 산정이라는 것은 구한다. 자, 여러분 산정은 구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임대료 수입이 있죠. 우리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가능총소득. 그리고 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은 유효총소득이죠. 임대료 수입은 관련이 있고요. 자, 소득세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관련이 없죠. 순영업소득 구할 때는 자,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한다? 우리는 공실을 빼겠죠.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빼고 또 뭐를 대주죠? 기타소득. 이 기타소득은 영업 외에 수입이죠. 요걸 빼주면은 우리가 뭐가 나온다?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여기서 뭐를 빼주면?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요 수식에서 우리는 임대료 수입은 들어가고 소득세는 우리 밑에서 나오죠. 소득세는 안 들어가죠. 자, 이자 상환액, 대출금 중에 이자 상환액도 안 들어가고 영업의 수익은 들어가죠. 이것은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요거죠.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고 영업 경비 당연히 또 포함이 되죠. 근데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소득세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구하고자 하는 답. 순 영업 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 상각 전 우리가 순 영업 소득이 얼마냐? 자, 우선은 연평균 임대료가 얼마죠? 연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 나왔어요. 우리 연 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얼마죠? 건축 연면적 임대 단위수 1,800제곱미터가 나오고 여기다 건축 연면적 대비 우리가 80%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80%죠. 자, 요것은 없어지니까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5,000원에 1,800 0.8을 곱해주면 720만 원이 나오겠죠. 자, 720만 원이 가능 우리가 총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가능 총소득에서 우리는 이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 10%. 720만 원에 몇 프로? 10%를 우리가 곱해주면은 이 72만 원이 우리는 바로 뭐가 되죠? 72만 원이 공실에 따르는 충당금이죠. 공제해주면 유효총소득은 얼마냐? 648만 원이 되겠죠. 자, 648만 원이 유효총소득이 됩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 648만 원에 몇 프로가 된다? 50%가 되겠죠. 50%를 우리가 곱해주면은 324만 원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324만 원에서 뭐다? 감가상각비 100만 원은 포함됐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324만 원에 100만 원이 포함됐으니까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죠. 100만 원을 우리가 빼줘야 돼. 빼준 얼마? 224만 원이죠. 224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걸 뺀 얼마죠? 224만 원이 됩니다. 요걸 뺀 요 금액을 뺀 224만 원을 빼주면은 순 우리가 영업소득 648만 원에 224만 원을 빼니까 424만 원이 되겠죠. 424만 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우리가 24만 원인데 323 100만 원 뺀 224만 원을 빼줬더니 424만 원이 우리는 순영업소득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1번이 답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을 뺀 324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24만 원. 224만 원을 648만 원에서 224만 원을 공제한 것이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매도 가액과 순매도액은 같을 수 있죠. 뭐냐면은 바로 뭐가 이 매도 경비가 제로일 경우, 매도 경비가 제로일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우리가 맞는 질문이고 2번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더 클 수도 있죠. 왜냐? 이 기타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를 공제하고 기타소득을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있다면은 순 영업소득 항상 세전 현금 흐름보다 뭐죠? 항상 크게 되죠. 대출금이 뭐 있다면. 자, 유효 총소득과 순 영업소득의 차액은 이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감안한 영업경비와 같다. 요 지문이 들어가서 틀렸죠.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효 우리가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 준 것이 순영업소득인데 이때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안한 하면 안 돼요.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 세후 현금 흐름은 이 세후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가처분 소득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 우리가 소득세를 구하는 건데 자 세전 현금 흐름부터 출발하죠. 자 오른쪽 수식 보면은 세전 현금 흐름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4천만 원이 되는데 이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세전 현금 흐름 앞에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원금을 상환한 만큼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죠.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00만 원, 대체 충당금 350이죠. 또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세 공제가 되죠. 250만 원이죠. 그럼 4천 얼마? 750에서 250 빼니까 4,500만 원이 과세 소득인데 이 과세 소득에서 우리는 영업소득세율 20%를 곱해줬더니 얼마가 되죠? 90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영업소득세는 900만 원인데 자, 이 소득세를 구할 때 이 세전 현금 흐름으로부터 출발할 때 수식의 흐름을 잘 기억을 또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우리가 기간 말 세후 지분 복계를 구하라. 자, 매각 예정 가격이죠. 자, 매각 예정 가격. 자, 매각 예정 가격 100억 원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매도 경비죠. 자, 이 100억 원에 뭐를 곱해 준다? 5%를 곱해 줬더니 얼마? 5억이 되겠죠. 요걸 빼 줬더니 순 매도액. 자, 순 매도액은 95억 원이 되겠죠. 자, 순매도액에서 우리가 대출금 기초융자액 기초융자액 대출금은 50억이죠. 자, 50억에서 우리는 기말 잔금 비율이 몇 프로? 50이죠. 요거 대출금에 우린 잔금 비율 54%를 곱해 줬더니 요게 26억 원이 돼 27억인가? 27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7억 원을 우리가 빼줘야겠죠. 빼주죠. 이게 바로 뭐가 돼? 50억에 54%를 곱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을 예? 우리 미상환저당잔액이죠. 미상환저당잔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대출금에 예, 잔금 비율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세전은 얼마? 자, 27억을 빼니까 68억이죠. 60, 우리가 8억 원이 우리는 세전 지분복계이고 여기서 자본이득세인 12억 원을 공제해줬더니 56억 원이 바로 세후 지분복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후 지분복계는 56억 원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식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를 구하는 거요? 요거죠. 미상환된 원금이죠. 미상환된 원금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미상환된 원금을 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서 자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이론이죠. 그래서 이론,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처분 시에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그 수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론 면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의 현금 흐름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